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을 빨리 탈출하시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탈출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하루에 8번 이상씩 질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이 시즈오카 현이라든지 야마나시는 최근에도 지진이 나고 후지산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가노라든지요. 나가노현, 그다음에 기후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쿄도에서도 지진이 났죠. 도쿄 수도 1,300만 인구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계속해서 최근에 그이 지바현에서 지진, 오늘 또 지바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전 1시 49분경에 지진이 났는데요.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 지바현까지 또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이 도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3.2 규모고 지진의 깊이는 10km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바현 동쪽 이 지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과거에 지바현에서 2016년도 10월 20일 날, 일본 지바현에서 5.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와라로 기억하는데요. 신간센 운행도 중단이 되고, 도쿄에서도 진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있었거든요. 이 지바현과 대한민국과의 지진이 상호 연관성이 참 이렇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건 아닌데요. 한번 오늘 그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과거 일본에서 이제 이 2016년 10월 20일에 이 지바현 사와라 남쪽 7km 터에서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2016년 10월 20일입니다. 30분 정도 뒤에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2016년에 보시면은 2016년 10월 20일 12시 17분 07초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2.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2020년에 또 일본 지바현에서의 지진이 있는데요. 20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제가 2020년 당시 5월 그 당시에 5월 초에 지바현에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5월 1일부터 로 해가지고 한번 서칭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 당시 역시 이 라인이 움직이면은 그 일본을 치고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이 지금 본인 아일랜드 이즈 뭐 저기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이오지마라든지 화산섬 요쪽 라인이 지금 북마리아나가 움직이면서 이즈를 지금 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 지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바현 쪽에서요. 5.6이죠. 5월 4일 5.6.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5.8. 이러한 이 지바현 근교에서 이 지진이 난 상황에서 지바현 근교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보시면은요. 이런 지바현, 이 도쿄도와 이 지바현 근처에서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에도 이 당시에 지진이 계속 납니다. 보시면 아마 지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이니까요. 경북 경주에서 1.7, 전남 해남에서 1.5 해가지고 해남에서 계속 전남 해남에서 이거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전남 해남 지진이요. 보시면은 전남 해남에서 3.1까지 있습니다. 지금 3.1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약한 강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3.1의 강진이 해남에서 이 발생을 하고요. 전남 해남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3.1 규모
저기 진원이 21이고요. 10시, 저녁 10시 7분 14초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보시면은 경북 포항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바현에서의 그 근처에서의 지진이 발생을 할 때에 지금 계속해 가지고 5월 3일부터 해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보십시오. 경북 포항 1.5. 아, 지금 보시면은 5점 저기 그 5월 5일 보시죠. 5월 5일 날 그래서 포항에서 그다음 영주 저는 해남 또는 이제 해남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 그러면서 계속 지진 나고 있죠. 해남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어요. 전남 해남에서 신안군에서 지진 나고 해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을 또 보시면은 5월 6일에도 전남 강진 경북 영덕 경북 안동 뭐 계속 지진 나고 있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일부터 제가 서칭을 5월 3일로 했는데 그럼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전남 해남에서 3.1의 강진이 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일본에서 이 오가사와라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지진이 날 때에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날 때에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지금 조금 해보인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치고 들어올 때에 그때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요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일본을 치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바누아투 쪽에서 뉴질랜드를 통한 바누아투 라인으로 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파피아에서 와이짤 그리고 대만과 일본을 치는 라인도 있지만 이 본인 아일랜드 이즈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라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보고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바현이라든지 이렇게 도쿄도 이 미나미 간도를 칠 때, 미나미 간도를 칠 때에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나미 간도 쪽으로 어저께도 계속해서 시즈오카라든지 그 어디죠? 도쿄도 쪽으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 도쿄도의 다마시에서 지진이 나는 말씀드렸죠. 방송했습니다. 다마시라든지 도쿄도 시즈오카 뭐 기후현은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진하고 지금 기후현 오늘 저 지바현은 도쿄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굉장히 어떠한 그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시냐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지진이 2016년도 이 사와라 지바현 사와라에서의 이 사와라 이 남쪽 7km 5.3의 지진은 10월 20일 바로 30분 뒤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북 경주에서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지진에 대해 그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바현과 저는 사실 지바현이라는 하나를 특정해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그 말씀드렸던 그 라인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이요이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요 라인이 움직여서 일본의 미나미 간도를 칠 때, 미나미 간도를 칠 때에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서 좀더좀 구체화되면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